즐거운 불안로 성경 공부 교실 이사야서 공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순서를 좀 건너뛰어서 이사야서의 뒤편 61장 1절에서 4절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실 때는 천천히 찾아야 됩니다. 네. 서두르면 잘못하면 책장 찢어지고 더 잘한 찾기입니다. 천천히. 자, 61장 1절에 애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이 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다. 둘째는 그 능력을 감당할 사명을 주셨다. 사명과 능력 합쳐져서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줄여서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요즘 마음 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여서 스트레스가 많은 병의 원인이고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이거 다 원인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야 돼요. 자,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묻고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만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 포로되고 물질에 포로되고 영적으로 나쁜 세력에 포로되고 여러 가지로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역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또 넓게 생각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좋지 않는 예가 어린아이들, 청소년 중에 자폐증, 자폐증. 자기 속에 자기가 갇히는 겁니다. 그는 자기 스트레스와 시련을 감당 못해서 자기 속에 자기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상한 마음, 갇힌 마음, 포로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노임받고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지요. 아름다운 소식이지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무슨 해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해 혹은 나팔의 해, 기쁨의 해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는 희년입니다. 희년. 이스라엘 역사에 50년마다 열리는 기쁨의 해, 나팔의 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The year of grace 혹은 은혜의 나팔의 해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나팔이 요벨입니다. 요벨. 그래서 나팔의 해. The year of 요벨. 50년마다 나팔을 뚜하고 요벨을 불면 큰 공동체가 1년간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걸 은혜해, 나팔의 해, 기쁨의 해라고 선포하는 말합니다. 자,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늘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게 바로 옛날 작품 중에 슬픔이여 안녕 있지요? 슬픔이여 유명한 아주 참 소설입니다. 은혜해가 선포되면 슬픔이여 안녕. 슬픔이 지나가고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근심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감사가 되고 이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4절이 중요합니다. 4절. 4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 그 사람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정치도 황폐하고 민심도 황폐하고 도덕도 황폐하고 우리 사회가 몹시 황폐해 있습니다. 발전은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져요. 마음이 황폐해진 겁니다. 나는 저 경상북도 청송 산골서 사부실 가는 마을서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 숙모들이 찌짐을 구워요. 부추. 우리 대구, 우리 고향 말로는 정구지 그래. 정구지. 정구지 아세요? 네. 서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응? 부추. 그걸 찌짐을 부쳐가지고 이웃집에 담넘으로 아무개 엄마 이거 받아. 그러면 담넘으로 주고 받고 훈훈한 인심이에요. 응? 1년 가도 동네 사고가 없어요. 사고라 그래야 누구가 소한테 떠박힌 거 뭐 그런 사고밖에 없어. 어? 또 어쩌다가 누구 아들이 뭐 우물에 빠진 거 뭐. 근데 요즘은 어찌게 사고도 많고 세상이 살벌해졌어요. 그런데 그 황폐한 민심 사회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아주 참 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2절에 여호와의 은혜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은혜해, 기쁨의 해, 나팔의 해입니다.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왜 왔다? 그걸 설명할 때에 바로 이사야서 61장 이 본문을 읽으시고 내가 온 것은 이걸 이 사명을 성취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자, 누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신약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의 말씀이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무슨 글이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짝이 신약에 있고 신약의 짝이 구약에 있고 그 짝이 있다. 그래서 서로 짝을 찾아가면서 읽으면은 성경 말씀이 속속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고향 가신 거예요, 고향. 고향 가시가지고 고향 사람들한테 말씀을 뭐 허투르게 하겠습니까? 나도 고향 교회가 복동교회인데 한 10여 년 전에 고향 교회 가서 3일 집회를 했는데 아주 신경 쓰이더라고요. 뭐 도시 큰 교회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향에 같이 섬기던 어른들, 연주일학교 선생님, 친구들 앞에 집회하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주 정성들여야 했지요. 예수님도 고향 가시가지고 고향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자, 유대인들은 제사드리는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다 이루어지는데 지방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회당. 그걸 시나고그, 시나고그.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건 세 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고향에도 시나고그 회당이 있는 거지요. 첫째는 안식일마다 예루살렘까지 다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 둘째는 자녀들의 교육을 거기서 하는 거. 교육장이지요. 옛날 우리 마을마다 있던 서당처럼 교육장이지요. 세 번째는 마을 문화, 민족의 문화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 가시가지고 안식일에 회당, 시나고그에 가셔서 거기는 정식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유명해졌으니까 고향에 왔으니까 한 말씀 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됐겠지요. 네. 성경에는 그 말 없지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렇지 않았을까. 예.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옛날 성경은 지금 이렇지 않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두루마리. 양피지 혹은 갈대를 갈아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직접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두루마리 한 권, 뭐 예레미야 한 권, 시편 한 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두루마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성경 읽을 때는 읽는 사람이 세 명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읽는 대로 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황에서 읽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필요하지. 왜냐? 두루마리니까 펴나가야 되잖아요. 그 굉장히 소중히 다룹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존중하는 그 습관이 철저해가지고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또 해외에 나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릴 때에 지금 또 두루마리를 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세 명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두루마리 펴고 한 사람은 읽은 만큼 마르고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전통을 소중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책을 예수님이 읽으시는데 바로 61장 방금 읽은 본문을 예수님이 읽으시는 겁니다.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방금 이사야서 61장 읽은 기억나시지요? 성령을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기억나시지요? 첫째는 사명을 주셨다. 둘째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요점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슨 해가 나오지요? 은혜의 해 혹은 기쁨의 해, 나팔의 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고향 사람들이 밖에서 유명해진 요즘 말하는 슈퍼스타가 돼서 돌아온 마을 출신이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나서 무슨 말을 하시나 쳐다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1절이 요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가 온 것이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이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려는 장본인으로 왔다.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려 왔다. 그 뜻이지요. 자, 그러면 은혜의 해, 나팔의 해, 기쁨의 해, 성경 어디에 그 본문이 있느냐? 레위기 25장이요.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레위기 25장. 그래서 이사야서의 성경에 다 짝이 있다고 말씀 기록됐다 했는데 그 짝이 레위기 25장이지요. 레위기 25장. 레위기가 그냥 뭐 고는 몇 규빗, 장은 몇 규빗 하고 뭐 제사할 때도 뭐 따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아 이런 건 성경에 빼버리면 그래 생각한 분 있지요. 그 모르는 소리예요. 내 친구 목사님은 김 목사 나는 레위기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 그 옛날 얘기 아니야? 그래서 어이 그래 생각하면 안 되지.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그랬더니 김 목사 그래 생각해? 그런 얘기 주고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자, 레위기 25장 8절 말씀. 8절 여기에 은혜의 해, 나팔의 해가 무슨 의미다?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마다 사람도 쉬고 토지가 쉬는 거예요. 안식년 그래요. 6년간 농사져 먹고 7년째는 논밭이 다 쉬는 겁니다. 지력을 회복하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단군일에 지금까지 논밭이 쉰 적이 없지요. 왜냐하면 뭐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계속 부쳐 먹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도 7년마다 쉬고 땅도 6년간 농사짓고 7년간 쉬게 해, 7년째는 쉬게 해라.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땅 힘, 지력이 회복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1년 쉰 해가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났을 때, 그때 모신기할라 할 때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민군이 쳐내려오니까 모를 못 싣고 피난 간 거예요. 그 애는 벼농사를 못 지은 거예요. 그 논이 다 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막 잡초가 나고 그런 걸 다시 농사를 짓는데 최고의 풍년이 들었어요. 왜냐? 1년간 푹 쉰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라. 자, 8절 다시 읽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7년마다 안식년인데 이게 일곱 보이면 몇 년입니까? 77은 49, 49년을 말하는 거지요. 계수할지니 이건 헤아릴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그 다음 해. 49년 된 그 다음 해. 9절이죠. 일곱째 달 열흘 날 속죄일이니 안식년 7번 49년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나팔의 해. 은례의 해. 희년인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속죄일에 먼저 들어가요. 이 속죄일은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전 국민이 그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한다 안 그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래요. 기억나지요? 네.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금식하는 날이에요. 어린아이들까지 뭐 다 금식하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의 가축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산에 노루나 산돼지한테는 금식하라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해야 되는데 산돼지 여러분 금식합시다 한다고 뭐 산돼지가 알아듣습니까? 가축은 먹이 안 주면 되니까 하여튼 전부 금식하는 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왜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날 참여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자, 희년 은례에 들어가기 전에 속죄일 잔치 먼저 하는데 하루 전부 금식하면서 그날 아침에 나팔을 뚝 불면은 전부 금식 들어가면서 제사장 500명을 뽑아요. 그중에 또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500명 제사장을 데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제사 드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구별한다 이 말이에요. 뭐 영어로 굳이 쓸 거 없지만은 separation, 구별한다, 거룩하게 한다. 다른 49년하고 50년째는 구별된다, 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을 잘못 생각하면은 목사님들 중에도 거룩한 척 하려고 괜히 보통 말수라면 될 긴데 할렐루야 이런다고
그냥 우리 친구 목사가 모처럼 만났는데 김 목사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스워서 그 성이 이신데 이 목사 목에 부스럼 났나 왜 간에 끓는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어허 할렐루야. 그래서 어찌 우스운지 이 목사 왜 그래. 왜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를 해? 제 소리를 내, 왜 그래? 그 거룩한 걸로 오해하는 거야, 거룩한 걸로.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괜히 5분마다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주여 하지, 괜히 옆에 사람 스트레스 받게 주여. 우리 집에 손님이 와도 어떤 손님들은 아유,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대화하기 전에 한 5분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내가 딴 일 할 수도 없고 기다리기도 지루하고 그렇다고 기도 마치시오 갈 수도 없고 그 목사 앞에서 와가 손님이 5분 기도하면 거기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는 게지 그거 실례잖아 그렇지요. 응? 그 한참 기다리다가 젠장 되게 거룩하게 하네. 속으로 내기니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 다음 말이 나와도 별로 귀에 잘 안 들어. 혼자 거룩하시오. 그 너무 거룩을 꾸미면 안 된다. 다른 날하고 구별한다 이거지. 뭐 그렇게 뭐 주여 그래서 뭐 할렐루야 이래서 이러면 이게 좀 지장이 있지. 그리고 요새는 또 전혀 안 그랬는데 내가 집회 나가보면은 말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꾸 지장되잖아요. 자꾸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그래서 좀 우리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 중간에 그 부흥사들이 그렇게 버릇을 들였어요. 아멘이 없으면 왜 이게 아멘이 없노? 벙어리만 있냐? 이래가지고 또 그럼 뭐 집회 마칠 때쯤 되면 막 응? 또 그저 바둑이 길들여 놓은 것처럼 강사 말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 나중에 감사가 기침해도 아멘 그러. 이런데 안 돼. 그게 거룩이 아니다 이거지. 응. 다른 거하고는 구별돼.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그러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됐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뭐인가 달라져야지.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거 좋은 전통이라 봐요. 근데 또 교인 권사님들 중에는 뭐 그 너무 지나쳐가지고 청년의 회원 뭐 길에서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막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 청년의 암흑에 담배 피웁디다. 목사님 끊으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 좀 모른 척 하소. 내가 뭐 전매청 직원도 아닌데 그 담배 단속해요. 목사님이 그래 희미하게 하니까 길에서도 담배 피우지요. 그래서 좀 모른 척 해야지. 그걸 뭐 간첩 잡은 듯이 막 담배 피우더라. 믿음 좋아지면 저절로 끊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만 뒀는데 몇 달 뒤에 그 청년이 날 찾아와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나 담배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구 길에서도 피운다고 소문났더만 아까워서 어떻게 끊었냐. 아이 뭐 지저분하고 뭐 목사님이 끊으라 말 안 하니까 오히려 막 끊어버렸습니다. 저절로 끊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저절로 끊는 거예요. 그래 우리 요새 교인들 중에도 남자들은 한 30%는 담배 피웁니다. 그래 내가 담배 끊는 법을 알려주지요. 나도 대학 졸업하고 신학 가기 전에 한 1년 담배 피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끊었지요. 끊었는데 담배 끊는 요령을 내가 가르쳐줘요. 담배 끊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 그거 귀가 쫑긋해 듣지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안 피우면 돼요. 내가 그래 안 그렇습니까? 간단하지 뭐 안 피우면 되는 거이지. 그건 딴 얘기고. 하여튼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죠. 자유.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중요하지요. 북한 2200만 동포는 자유가 없잖아요. 나는 북한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것도 이장한테 허락받아야 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뭐 테레비도 딱 한 채널밖에 없어. 그 테레비 그것밖에 못 들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한 사회입니까? 자유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50년, 50년마다 전 민족 공동체 자유를 선포하는데 자유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두 가지요. 그 다음에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나팔의 해, 은혜의 희년. 희자가 기쁠 희자요. 몇 년마다 온다고요? 50년마다. 안식년 7번, 그 다음 해. 77은 49, 그 다음에 50년.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소유지로. 자, 자기 가정에 받았던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고 팔고 하지 않게 돼 있는데 되게 급하면은 이 성경의 토지법은 토지를 투기나 매매의 대상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기업이요. 기업. 터기자, 기초가 되는 업인데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토지인데 아, 집안에 갑자기 환자가 생기거나 되게 급해지면은 경작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경작권을 양도했다가 희년 50년째가 되면은 무조건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마다 토지가 제자리에 평등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50년마다 땅 부자도 없고 가난뱅이도 없고 50년마다 원래 주인한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 그게 이제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그 말이지요. 평등 경제를 말해. 평등 경제. 그다음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종살이 하던 사람, 감옥 살던 사람 희년 나팔 소리 뚜 하고 불러 퍼지면은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 얻는 거예요. 자유. 토지가 50년마다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건 평등 경제고 종살던 사람 또 감옥 살던 사람 희년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은 가족으로 되돌아가는 걸 자유의 정치라 그래. 그러니까 희년 공동체는 자유와 평등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게 은혜해.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자유를 얻고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이지요. 예수님께서 이걸 선포하러 오셨다. 이걸 선포하러. 그러니까 아주 구약의 전통을 이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희년, 나팔의 해, 기쁨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석방하고 상처받은 자를 회복시키러 왔다. 아, 그거 참 멋있지요. 응? 그런데 레위기 25장 10절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께로 돌아갈지며. 의미를 이해하셨지요? 아, 굉장한 사건이지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희년 공동체가 성경대로 실천될 때는 나라가 편안했어요. 그런데 이방 바알신 섬기고 막 나쁜 정신 들어오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희년을 안 지키게 되면서 나라가 거들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는 평화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로운 세상이 됐는데 아, 이걸 어기면서 나라가 소용돌이에 휩쓸린 거지요. 11절.
그 50년째는 너희의 뭐라고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1년 동안은 농사도 안 짓고 포도밭도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가 열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그걸 따먹냐면은 밭이 없는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복지사회지,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이지요. 이 기쁨의 해, 이게 나팔의 해라 그랬지요? 네. 나팔이 히브리 말로 요벨, 그런데 더 여 오브 요벨, 나팔의 해라 그랬는데 그 나팔이 특별한 나팔이에요. 꼭 숫양 뿔로 만들어요. 왜 숫양 뿔로 만드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그랬지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칠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바치려면 아들을 숨을 끊어야 되거든. 칼로 아들을 갖다 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합격된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린 숫양이 준비되어 있었어.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숫양을 바쳤지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양 뿔로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린 수양. 반드시 수양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희년이 올 때 뚜 하고 불면은 1년간 전부 안식에 들어가는 축제예요, 축제. 희년 축제지. 나팔의 축제, 은혜의 축제지요.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선포돼서 평등 경제가 이루어지고 종살이 하던 사람 다 집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1년간 축제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부터 새로 시작해요, 새로. 네. 그 50년마다 새로워지니까 뭐 혁명이 날 필요도 없고 분쟁이 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북한은 평등 평등 그러다가 자유를 잃어버렸어. 아버지 동무 뭐 응? 뭐 동무 동무 그러다가 평등은 평등인데 굶는 평등이야. 근데 북한은 여러 가고 좀 안 됐어요. 북한 다녀보면 남만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싶어. 뭐 애들이 보면 뭐 제대로 못 먹어. 너무너무 불쌍해. 내가 평양에 갔었는데 중학생들이 시가 행진을 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뭐 소풍 가나 하고 봤더니 중학생이 아니라 군인이요, 군인. 50 해방 이후로 제대로 못 모아가지고 군인 키가 우리나라 중학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북한에서는 군에 들어가는 키가 143cm 군에 가는 거. 우리나라 중학생 키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먹고 영양 부족 상태인 거지. 안 됐어요. 평등 평등 그러다가 굶는 평등이야. 그 남한은 자유 찾다가 평등의 손상이 오고 북한은 평등 평등 그러다 자유가 없어졌어. 그런데 희년은 양쪽이 다 갖춘 거야. 그러니까 성경적인 대안이지, 대안. 그걸 대안은 그래요. 성경의 희년이 남북 통일이 돼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유와 평등이 같이 어우러지는 거지요. 그런 사회가 우리 교회가 사회에 제시해야 할 대안이다. 예수님이 내가 이걸 이루러 왔다.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61장 읽으시고 내가 이걸 성취하러 왔다. 근데 언제 그게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임하신 뒤에
자발적으로 니가 내가 없이 다 내놓고 서로 축제를 벌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기억나시지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죠. 그걸 자발적 희년 거래요. 율법을 따라 희년이 아니고 자발적, 영어로 voluntary, the year of Yobel, 자발적으로. 성령 받고 나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내놓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지요. 지금 또 우리 교회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통일한국 시대에 희년 공동체와 같은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일한국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기까지 감사합니다.